낡고 오래된 폐건물은 공포영화의 단골 촬영지입니다. 이런 곳은 당연히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허름한 벽이 어떤 비밀을 덮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론 유령이나 악마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폐건물에서는 소름 끼치거나 혹은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오늘 토픽에서는 바로 그런 폐건물 속 발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철장에 갇힌 호랑이. 2019년 2월 휴스턴 경찰서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당시 CNN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인적이 드문 곳에서 대마초를 피우려던 사람이 우연히 한 폐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담배를 피울 수 없었습니다. 폐가에는 무려 철장에 갇힌 호랑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그 내용을 믿지 않았고 장난전화나 혹은 마약 환자가 환각을 본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신고가 들어왔기에 경찰은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신고가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호랑이는 몸집보다 훨씬 작은 철장에 물도 먹이도 없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그곳에 있었던 것인지 상당히 분노한 상태라 보호하는 와중에 심한 난동으로 인해 뼈가 부러졌습니다. 폐가에 갇혀있던 호랑이가 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 후 몇 달 동안 경찰뿐 아니라 평소 동물에 관심이 많던 미국인들도 답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그 해답은 곧바로 발견되었습니다. 호랑이의 이름은 라자로, 주인은 브리타니 가르자라는 24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호랑이를 키워서 길들여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곳에 버려두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동물학대 용의로 기소되어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불발탄. 제2차 세계대전은 오래전에 끝났지만 아직도 전쟁이 일어났던 곳에서는 정기적으로 포탄이나 폭탄, 불발탄 등이 발견됩니다. 특히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구소련, 중국, 서유럽에서는 흔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한복판에 있던 폐건물에서 제2차 세계대전 무렵에 불발 수류탄이 발견되었습니다. 불발탄의 발견 소식은 도시 전체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경찰은 도시를 모두 봉쇄했고 폭발물 처리반이 곧바로 출동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전쟁과 관련된 관광지에 방문한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불발탄을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낯선 것은 건드리거나 분해하지 말고 아예 다가가지도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다면 지금 있는 국가의 특별구조대나 경찰에 연락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피에로 머리. 2005년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고 경제적 손실은 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자연재해의 맹위로 인해 파괴된 채 아직도 그대로 방치된 곳도 있습니다. 식스 플래그스라는 놀이공원이 바로 그런 곳들 중 한 곳으로 현지인들은 옛 이름인 재즈랜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놀이공원은 보기에도 이미 징그럽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방치된 프리피아티의 놀이공원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무서움만으로 따져본다면 부서진 전시관 속에서 나뒹굴고 있는 거대한 피에로의 머리를 보는 순간 프리피아티 놀이공원조차 불이 나게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피에로를 좋아하시나요?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쾌함이나 무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피에로가 머리만 굴러다니는 데다 거기에 더해 이런 섬뜩한 장소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본다면 아무리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도 버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조반니 볼디니 침필화. 때로 어떤 곳은 빈집이지만 무섭기는커녕 오히려 매력적이고 우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파리에 살고 있던 여배우 마르테드 플로리안의 아파트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당시 많은 사람을 매료시켰는데 그 중에는 프랑스의 수상 조르주 클레망소와 유명한 화가 조반니 볼디니 등도 있었습니다. 1939년 마르테의 손자인 소란지가 파리의 고급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곧바로 나치가 파리를 점령하면서 급히 피난을 가게 됩니다. 소란지는 2010년 사망할 때까지 남프랑스에서 인생을 보냈습니다. 파리의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은 1966년이었지만 집세는 전부 지불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던 아파트의 문이 반세기 만에 열렸고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낡은 마법사의 집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오래된 호화 아파트나 대저택에 익숙한 파리 사람들조차 그 풍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볼디니가 젊은 마르테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그림들은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고 어디에도 전시된 적이 없는 희귀한 것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미술사 연구자와 고미술 애호가들이 싸움을 벌이는 쟁탈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슈퍼맨이 처음 등장했던 잡지. 고상한 미술에서 대중의 아트로 이야기를 바꿔보겠습니다. 2013년에 데이비드 곤잘레스 씨는 미네소타주의 빈집을 구입하여 보수를 하던 와중 생각지도 못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만화 매니아라면 정말 기뻐할 만한 보물을 말이죠. 바로 슈퍼맨이라는 상징적인 캐릭터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액션 코믹스 1938년 7월호였습니다. 표지에는 폭발을 배경으로 자동차를 들어올리는 슈퍼맨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곤잘레스 씨는 만화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만화를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이런 물건에 비싼 값을 치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인터넷 옥션에 해당 물건을 내놓았고 이 제품에는 무려 17만 5천 달러의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애석하게도 발견 도중 무심코 뒷표지를 찢어버린 탓에 가치가 반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빈집에서 항상 무섭고 기괴한 것만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술적인 감성을 채워주는 작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이 슈퍼맨 만화처럼 가게 살림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상어 포르말린 절임. 2018년 블로거 루크 맥퍼슨 씨는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에 있는 페어가든 박물관 와일드라이프 원더랜드라는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는 해당 여행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은 큰 인기를 얻으며 수백만에 넘게 재생이 되었는데 이는 그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여행으로 남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페어에서 거대한 상어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다만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포르말린 속에 잠겨있는 상어였습니다. 로지라는 별명을 가진 이 백상아리는 1998년 오스트레일리아의 루킨이라는 어부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에코 투어리즘으로 유명한 시설인 노비즈 센터에서 이를 사들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구입이 무산되며 결국 로지는 와일드라이프 원더랜드로 인수되었습니다. 2012년 박물관이 문을 닫자 인수자가 없는 이 거대한 상어는 다른 전시물과 함께 방치되었습니다. 루크 맥퍼슨이 페어를 방문한 이후 로지는 이 지역의 명물이 됐지만 아쉽게도 관광객들 모두가 순수한 관광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르말린 탱크에 낙서를 하거나 혹은 부수려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TV를 집어던진 무리까지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방치되었다면 조만간 탱크와 함께 로지 역시 망가졌을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후 로지를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나왔고 박물관에서 나와 새로운 탱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빅토리아주 데번 미도우스에 있는 크리스탈 월드 엑시비전 센터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SNS로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